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지금 사진 속 이 남성은 중국의 유명한 여행 유튜버, 중국식으로는 여행 왕홍이겠죠. 별명으로 소위 티벳 모험왕 혹은 빙하형으로 불리고 있는데 본명은 왕샹진입니다. 무려 6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어요. 주력 컨텐츠는 당연히 여행인데 특히나 극한 여행 컨텐츠로 큰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왕샹진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고 이후 중국 여론은 아주 떠들썩해졌는데요. 그의 죽음의 순간도 이상했지만 시신이 발견된 이후까지도 이건 모든 게 너무도 미스테리 투성이었기 때문이죠. 일단 그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볼까요? 1990년생인 왕샹진은 쓰촨성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부터 자연과 모험을 즐기던 사람입니다. 학창시절에 고향 인근에 있는 모든 산을 등반했을 정도로 특히 산을 즐겼고요.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2009년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신흥 산업도시로 떠오르던 심천에서 취업에 성공하게 됩니다. 아이 근데 막상 직원 기숙사에 도착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왕샹진이 돌연 자취를 감추고 말아요. 함께 일하던 동료들한테도 물어봤지만 행방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 무단 결근을 한다면서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가족들도 놀라기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샹진의 아버지가 모든 거 제쳐두고 아들을 찾아 헤맸지만 소득은 없었는데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또 왕씨가 이미 성인이라서 가출신고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데 이후 왕샹진은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때는 2017년 7월, 왕씨의 동생 왕릉이 중국의 쇼폼 플랫폼인 콰이쇼에서 짧은 영상들을 보던 중 눈에 익은 한 남성을 발견합니다. 바로 친형 왕샹진이었어요. 근데 영상 속의 형은 뭐 거의 노숙자 같은 몰골이었죠? 머리 길게 자라서 눈 덮고 있고 뭐 얼굴은 며칠 못 씻은 것처럼 거뭇거뭇하고요. 옷차림도 허름했습니다. 헌데 표정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요. 닉네임을 확인해보니까 티베트 모험왕. 아니 그니까 지난 8년간 실종된 형이 알고 보니 수백만 팔로워를 보유한 여행 왕홍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동생과 가족이 이제 알게 된 거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왕샹진은 취업 일주일 만에 이 회사 적응을 포기해버렸어요. 산에서 자연을 만끽하던 그가 공장에서 계속 단순 작업을 반복하려니까 지옥과도 같았던 거죠. 결국 그는 잠적을 선택했고 산 등산에 필요한 몇 가지 물건들만 챙긴 뒤 아예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은 오직 산을 위해서만 흘러가요. 이곳 저곳 등반을 했는데 그러다 돈이 떨어지면 잠깐 도시로 내려와서 막노동을 하며 돈을 벌고 다시 그 돈을 모아서 기차표를 사서 다른 도시에 등반을 이어갑니다. 뭐 말 그대로 욜로 자연인의 삶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광고에서 본 티벳 빙하 절경에 매료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티벳의 빙하 탐험에 나서게 됐고요. 이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MBTI가 약간 P인가 봐요. 굉장히 즉흥적이죠. 이후 그는 티벳에서 얼음으로 뒤덮인 고지, 동굴, 터널 등을 탐험했어요. 그리고 이때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게 되는데 마침 중국에서도 인터넷 동영상이 급상승하던 시대였고 그거와 맞물리면서 여행 영상이 큰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장장 8년, N9년까지 그는 70여 군데 빙하를 탐험했고 동시에 온라인에서 인지도를 쌓아왔던 거죠. 잠깐 그의 영상 행적을 좀 살펴보면 라이브 방송에서 왕샹진은 정말 두 눈에 담기도 힘든 빙하가 얼마나 멋진지 막 여행 경험들을 털어놓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빙하가 녹아내리는 안타까움도 표현했고요. 그러니까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실제로 2019년 1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UN 기후 변화 협약 총회까지 초대받았습니다. 뭐 시골 출신 자연인 청년에서 유엔 총회까지 갔다? 정말 대단한 행보였는데요. 그렇게 승승장구를 하던 지난 2020년 12월,
왕샹진의 계정 티베트 모험왕에 예상치 못한 비보가 올라왔습니다. 나의 형, 당신들의 모험왕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폭포에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왕샹진의 부고 소식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사망에 팬들뿐만 아니라 중국 여론이 모두 충격에 휩싸였죠. 사망 원인을 보니까 실족사입니다. 평소처럼 이 티벳의 빙하폭포를 탐험하던 중에 안타깝게도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추락했고 시신은 여전히 수색 중이라는데요. 저도 여행 유튜버 정말 좋아하고 즐겨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의 사망 소식은 너무 충격이었겠죠. 그런데 이때부터였습니다. 왕샹진의 팬들이 의구심을 품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의심은 인터넷에 공개된 짧은 영상에서 비롯되었죠. 왕샹진의 빙하 탐험 일행 중 한 명이 이 영상을 올린 건데 왕샹진의 사고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되게 그는 위험천만한 얼음 계곡을 별다른 장비 없이 맨몸으로 걷고 있어요. 그러다 순간 미끄러지면서 차가운 물속으로 빠지는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의 마지막 순간은 탐험 일원이었던 샤오저라는 사람이 올린 건데 이 영상이 나간 이후 뜻밖에도 샤오저는 왕상진의 살해 용의자로 몰리게 됩니다. 우선 샤오저, 이 사람은 이번 여정에서 운전과 촬영을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탐험을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였지만 왕샹진만큼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진 건 아니었죠. 이번 여행에 함께하면서 촬영을 도와줬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왕씨가 사고가 당한 그 순간 그 샤오조의 반응이 다소 섬뜩합니다. 동료가 추락한 상황인데도 뭐 카메라에서 다급함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왕씨가 막 살려달라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 와중에도 카메라를 놓지 않았고요. 뭐 별일이 있겠냐라는 마음에 불량 욕심을 냈던 걸까요? 이건 너무 좀 비인간적이잖아요. 이렇게 네티즌들의 공격이 거세지던 때에 드디어 샤오저가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사고 직후 근처에 세워진 차에 가서 밀폐된 큰 용기와 끈을 가지고 왔다 구하려고요. 그리고 이걸 왕상진에게 던져주었는데 당시 왕씨가 입고 있던 패딩이 물에 젖어서 그 건져내기엔 무게가 만만치 않았고 결국 샤오저는 이게 혼자 힘으로 그를 건져낼 수 없다는 걸 깨달은 후에 인근에 있는 공사 현장에 도움을 요청하러 달려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인부들과 돌아왔을 때 이미 왕샹진은 떠내려간 후였다는 해명. 이게 충분한 설명이 될까요? 여기서 샤오저가 인근 무슨 공사 현장까지 10분간을 달려갔다라는 부분이 또다시 논란이 됩니다. 아니, 그 전에 차가 세워져 있었다면서요. 그걸 타고 가면 금방인 걸 왜 굳이 뛰어갔다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또 샤오저가 해명을 내놓게 되는데 아, 그건 차 키가 물에 빠진 왕상진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아니, 근데요. 이 여행에서는 샤오저가 원래 촬영과 운전 담당 아니었나요? 차 키는 보통 운전자가 갖고 있을 텐데? 이런저런 해명을 내놓지만 앞뒤가 영 맞지 않는 듯했죠. 그렇게 비난과 의심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샤오저가 이번엔 두 번째 해명을 내놓습니다. 여기에는 다소 극적인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사실 왕씨를 구하려다가 자신 또한 그 폭포에 추락했다는 내용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자기는 물에서 빠져나왔지만 왕씨는 너무 힘이 빠져서 얼음 암벽을 오르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씨가 패딩이 무겁잖아요. 물을 먹어서. 그래서 이걸 벗으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지퍼가 얼어버려서 벗는 데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 사이 빠져나온 샤오저가 삼각대를 주면서 왕씨를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여기서 문득 이러다가 자기도 떨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에 삼각대를 놓쳐버리고 말았고 마침 또 그때 왕씨가 차라리 이럴 바엔 인근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지시하면서 샤오저가 뛰었고 이후의 진술은 그 전과 동일합니다.
샤오저가 처음에 이런 해명을 내놓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나 자신도 추락했다고 그 사실 그리고 또 내가 삼각대를 제대로 쥐지 못했다라는 게 좀 부끄러워서 이렇게 감추고 싶었다고 말하는데요. 자, 이렇게 두 번째 해명까지 내놨으니 이건 진실일까요? 일단 죽은 왕샹진의 유가족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아니, 9년 넘게 맨몸으로 빙하를 탐험한 전문가예요. 근데 그에 비해 샤오저는 뭐 초보나 다름없었고요. 그런 샤오저가 빠져나온 곳을 왕샹진은 못했다? 이게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거였죠. 어쨌든 그렇게 샤오저가 구조에 실패한 뒤에 전문 구조 요원들이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폭포의 하류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왕씨의 시신은 발견할 수 없었어요. 또한 여기서 샤오저가 던져줬다던 그 밀폐된 큰 통, 끈, 삼각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폭포에 휩쓸려 갔다면 부력 때문에 큰 통 같은 건 분명 하류에서 발견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이것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렇게 모두가 샤오저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때쯤 또 다른 음모론이 일기 시작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왕씨가 그렇게 위험한 장소에서 애초부터 왜 아슬아슬하게 뛰었냐는 거죠. 뭔가가 따라오고 있었던 걸까요? 위험을 감수한 행동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여기서 만약 샤오저가 그 이유를 애초부터 제공했더라면요. 여기서 등장한 게 한 강아지인데 사실 왕씨가 항상 데리고 다니던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혹시 샤오저가 그 개가 폭포에 떨어졌다고 거짓말을 해서 왕씨가 허둥지둥 개를 찾으려고 급하게 장비도 없이 내려간 게 아니냐는 추측. 여러분, 음모론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왕샹진이 과거 회사 일주일 만에 갑자기 잠적한 이력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혹시 그가 사망을 한 게 아니라 이건 다 위조된 거 아니냐는 의문도 일었죠. 또 다른 의견으로는요, 공개된 비디오가 이전에 찍어둔 건데 샤오저가 어떤 방식으로 이미 왕씨를 살해한 뒤 마치 빙하 폭포에 떨어진 것처럼 위장한 건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사실 이런 게 나온 데는 이유가 있기도 해요. 샤오저가 경찰 진술을 했을 당시 아침 11시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부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도 그쯤이었고요. 근데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 시간은 2020년 12월 20일 아침 9시 21분. 무려 1시간이 넘는 차이가 발생하죠. 이 시간 차이가 각종 음모론을 만들어내기 충분했던 겁니다. 사실 확인 결과 이 지역이 워낙 휴대폰 신호가 잘 터지지 않는 곳이라서 종종 이런 오류가 나타나는 부분이 확인됩니다. 그날의 영상도 그랬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만일 사람들의 의심처럼 샤오저가 그를 살해했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여행 유튜버로서 뭐 둘 사이가 특별히 나빴던 건 아니라고 해요. 혹여나 질투였을까요? 팬들에 의하면 왕씨는 샤오저가 팀에 합류한 이후부터 유독 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모험을 끝내고 숙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곤 했는데 그때도 아무 말 없이 채팅창만 멍하니 보기만 한 적도 있었고요. 평소답지 않은 행동이었다는데요. 또 어느 날은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영상 찍은 것밖에 없어요. 뭐 이런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요. 팬들 입장에서 따져보면 이 불안한 모습들이 나오는 건 샤오저가 함께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해석한 거죠. 그래서 그의 죽음에 샤오저가 분명 어떤 연관이 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던 건데요. 어쨌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년 3월 구조대가 문제의 폭포 하류를 순찰하던 중 얼음층 아래에서 한 구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시신이 아주 심하게 부풀어 있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바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고요. 시신을 수습해서 추후 진행된 DNA 검사 결과 그는 실종됐던 왕샹진으로 밝혀집니다. 그런데 발견된 시신은 스웨터만 입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지퍼가 얼어붙어서 열리지 않았다던 그 패딩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3월 24일 부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왕샹진은 빙하폭포에서 추락한 후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모두가 예상한 결론이 났는데요.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죠. 이런 경찰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의구심은 계속됩니다. 또 각종 음모론이 터지고 있고요. 거기에 가장 핵심 이유라고 볼 수 있다는 건 이 영상 속의 왕샹진이 평소와는 너무도 다르게 막 빠르게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전문 여행 유튜버, 여행 왕홍이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그날만큼은 이렇게 허둥지둥 급하게 움직였냐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힘을 얻고 있는 가설이 있는데 혹시 두 사람이 해당 영상을 연출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입니다. 좀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원래 시나리오대로라면 샤오저가 추락한 왕샹진을 구해주면서 뭔가 조회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건데 어떤 이유로 샤오저가 구조에 실패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가설입니다. 와, 중국에서는요 이렇게 막 음모론들이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유일한 목격자인 샤오저, 그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채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쏟아지는 화살이 무서워서 피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진실이 드러날까 숨어 있는 걸까요? 왕샹진의 수많은 팬들은 그저 자연을 사랑했던 순수한 사람이 이제 빙하에 잠들었다며 그를 추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수많은 의문을 남긴 중국 여행 유튜버의 죽음.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였습니다.